소리요. 다음은 뭐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소리 봅시다, 소리. 자, 소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파동. 봤던 뭐? 파동 형용이죠. 자, 소리는 어떤 거? 우리가 이제 음파와 초음파라 그래요. 음파와 초음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소리는 어떻게 발생을 해? 소리는 어떻게 발생을 해? 자, 소리가 발생하는 경로입니다. 물체가 있으면 파원이 예를 들어 물체야. 내가 이걸 예를 들어 통통통 쳐요. 이 물체가 뭘 하겠어? 진동. 그렇지. 물체가 진동을 합니다. 왜 자꾸 이거? 물체가 진동을 해요. 물체가 진동을 함에 따라서 이제 주변 뭐를 진동시켜?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지.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 자,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들어와? 사람 귀. 내 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게 들어오게 되는 거. 귀가 어떻게 생겼어? 귀가 어떻게 돼요? 내 귀가 뭘 합니까? 소리를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맨 처음 뭘로부터 출발을 해? 물체. 물체로부터 출발합니다. 공기로 가서. 물체가 뭘 통해? 진동을 통해서 이제 어디? 공기로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럼 공기 입자들이 또 뭘 하겠어? 진동을 하겠지.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와서? 귀로 들어와서. 귀에 대한 구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7단원에 있어요. 감각기관. 거기 배울 거고, 이 귀를 통해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이 자극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이게 뭐의 경로? 소리의 전달 경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소리는 뭐와 뭐? 음파와 초음파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 중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뭐? 음파. 그렇지, 음파. 음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누구 기준? 사람 기준으로, 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서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 거냐면 20에서 2만입니다. 아, 맞아. 20에서 2만 헤르츠 이 정도 규모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들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가청 주파수라 그래. 가청 주파수. 그럼 이거보다 더 작거나 더 높은 소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못 듣는 소리.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소리인데 초음파라고 하는 거지. 초음파. 알겠습니까? 이게 뭐의 소리의 원리이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학교에서 과학쌤이 이제 주파수 있잖아요. 아. 2만 넘어가면 안 들리고 25만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그 TV에 딱 그 프로그램 깔아가지고 그 했거든요. 2만 1000이도 막 들리고 2만 4000이도 막 들려가지고 막 TV 볼륨을 최대로 하니까 막 그런가 보다 막 했어요. 그거는 진동수가 아니라 뭐에 대한 진폭에 대한 거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랑 좀 관련이 있죠. 이건 우리 진동수 인식을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층간소음 같은 거 일어날 때 애들 괴롭히려고 약간 높은 가역 주파수에 소리를 위로 쏴. 그러면 어른들은 못 들어. 애들만 미칠 것 같지. 애들 삐 소리 때문에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매질력이 있으면 에너지가 이동이 되잖아요. 소리는 종파다, 횡파다. 종파다, 횡파다. 종파라고, 종파. 종파니까 어떻게 돼? 매질은 어디로 이동해?
앞뒤로 이동을 하겠지. 소. 앞뒤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뭐가 반복이 된다. 소. 아까 여기를 뭐라 그랬어? 소. 미에. 그다음에 멀어지는 부분 여기를 뭐라고 한다? 소. 소. 그럼 또 다시 뭐가 나타나고? 밀. 밀. 그리고 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종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랑 밀이 반복이 되잖아. 소밀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밀파.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밀부터 밀까지 혹은 소부터 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시간 기준이면 뭐가 되고? 주기가 되고 길이 기준이면 뭐가 된다? 파장의 길이가 되더라. 알겠습니까? 주기나 파장이 밀, 소, 요 길이로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스. 그 다음에 이 소리는 매질이 뭐야? 매질이 소리는 매질이 뭐야? 물체예요. 물체, 모든 물체 그런 상태인데 자, 뭐가 있고? 고체가 있고 아.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체가 있어요. 이럴 때 뭐가 제일 빨라? 이동 속도는 고체가 제일 빠르고 액체, 기체 순이잖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영화, 서부 영화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멀리서 흙먼지가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주인공이 뭘 해? 땅에다 귀를 딱 댑니다. 그럼 우르릉 쾅쾅 소리가 들리거든. 아, 저기서 누대가 달려온다. 얼른 미리 피하자. 이렇게 주인공 얘기를 하고 피하면 하필 또 그때 누대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피하고 나자마자 누대가 딱 지나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공기를 통해 오는 소리가 더 빨라 아니면 땅을 통해 오는 소리가 더 빨라? 땅을 통해 오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왜? 땅은 고체니까. 이러한 영화 속 장면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소리에는 그러면 어떤 특성들이 있느냐라는 건데 소리의 특성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리의 이건 중요해요. 소리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 소리의 3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소리를 구성하는 일종의 종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소리의 크기. 소리의 크기입니다. 이 소리의 크기는 뭘로 조정? 야, 거기 만지면 흔들리잖아. 진 폭이죠. 왜 그럽니까? 깜짝 놀랐네. 진 폭의 크기 결정이 되는데, 자, 두 개의 소리가 있어요. 아, 순간 당황했네. 두 개의 소리가 이렇게 있는데,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첫 번째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위아래로 왔다 갔다가 아, 그 전에 이제 하나 알려줄 게 있다면 소리는 종파야 생파야? 종파요. 종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소를 봐야 되잖아. 네. 근데 이게 보기 힘드니까 어떤 형태로 하얀 횡파의 형태로 고쳐서 우리가 표현을 해줘요. 아. 횡파가 아니라 종파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는 크다. 폭이 넓구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은 지금 무슨 차이가 있어? 여기는 진폭이 어때? 작아요. 진폭이 작죠. 진폭이 여기는 작고 여기는 진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폭이 커질수록 어떤 소리가 나느냐? 여기는 어떤 소리? 여기는 작은 소리가 작은 소리.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라. 이거는 뭐예요? 작은 소리. 내가 좀 화가 났어. 조용히 해. 이거는 뭐예요? 큰 소리가 되는 거지. 작은 소리와 큰 소리. 알겠죠? 작은 소리,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어? 이게 뭐에 의해서? 진폭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거, 높낮이. 높고 낮이. 높낮이라고 하는 건데, 높낮이는 뭐에 의해서? 이거는 진동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랑 또 관련이 있을까? 진동수랑 주기랑 역수관계니까 뭐 한 주기가 짧을수록 진동수가 큰 거잖아. 이러한 개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두 개의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소리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소리는 이렇게 생겼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이에요. 두 번째 소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봐도 이쪽에도 진동수가 많아 보이죠. 그치? 여기는 주기가 어때? 길어. 진동수 많지 않죠? 근데 여기는 어때? 주기가 겁나 짧아. 진동수가 많겠지.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이 소리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면 낮은 소리. 낮은 소리. 소리가 날 때 도 이렇게 도 도 도 희준아 희준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높은 소리가 나, 높은 소리. 높은 소리. 도 도 희준아 희준아 약간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는 그러니까 높낮이. 여기는 낮은 소리, 여기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세 번째 소리의 맵시라고 합니다. 맵시. 맵시. 맵시는 맵시가 뭐예요? 어떤 모양이냐는 거죠. 어떤 모양, 형태인데, 형태. 이건 뭐에 의해서? 파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파형. 파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쓱 하나 있으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냐, 어떻게 생겨먹었냐, 여기는 약간 이런 형식. 대충. 이런 모양이야. 그런데 이쪽은 이제 어떤 모양이냐면, 다르게 생겼네. 아, 그래요? 다르게 생겼습니까? 아, 그치. 모양이 다르지.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피아노 소리, 피아노의 도도도도 이거라면 여기 과연 도도도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피아노의 도랑 바이올린의 도랑 같은 도이지만 전혀 소리가 다르잖아. 왜? 뭐가 다르냐?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두 번 굴곡이 일어났고 여기서 뭐 세 번 굴곡이 일어났고 모양 자체가 다른 거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라도 다른 거다. 너랑 나랑 노래를 불러. 근데 목소리가 똑같진 않잖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이유는 물론 성대의 진동이 다르기 때문이지만, 같은 음을 내더라도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건 이 맵시 파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Yes. 이렇게 되는 거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거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 보면 되지만, 그러면 우리 초음파는 그럼 어땠을까? 초음파. 초음파는 그럼 어땠을까? 초음파. 들어본 거는. 초음파는 주로 어땠을까요? 뭘? 그거 하나 있잖아요. 드라마에 있는 거. 뭐? 임신 테스트? 네. 그거는 이미 테스트가 아니라. 아, 그거 아예 아예 보는 거. 아이가 참 예쁘네요. 솔직히 여기 안 보이거든. 자, 이 초음파는, 초음파를 보통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초음파의 활용인데, 초음파는 보통 이제 뭐 할 때 쓰냐면, 이렇게 거리 잴 때. 거리 측정.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뭘 이용해? 파동의 반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파동의 반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 박지 같은 거 파닥파닥
박쥐 있죠, 박쥐. 총각 빵 싸가지고 먹이 딱 체크하면 거리 재산도 탁 같이 해놓은 것 같아요. 박쥐가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거리 측정 보통 어디 쓰느냐면 예를 들면 뭐 어근 탐지기라던가. 아 그거 배에서 물고기가 밑에 있는 거. 어근 탐지기라던가 박쥐. 그 다음에 차에 보면 뭐 있어? 후방 센서 이런 거 있지. 아 이건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바다에 바다에 배가 이렇게 있어. 돛단배를 그리면 안 돼요. 배가 이렇게 있어.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물고기 떼가 있어. 물고기 떼가 있다고 합시다. 너무 위쪽에 있는데 땅이야 이게. 땅 빵 쏴. 그럼 이제 뭘 쏴? 초음파를 뿅 하고 쏘는 거야. 초음파 뿅 뿅 쏘면 여기 이제 창 충돌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라고드 레이저 충돌을 해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 올라오겠지. 뿅 이렇게 올라오겠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초음파의 속도가 초음파 속력이 빠를수록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200 미터 퍼 세크 그러니까 1초 200 미터를 가. 근데 쏘고 나서 몇 초 있다가 10초 후에 10초 후에 도달을 했어 다시 배로. 그래서 빵 쐈더니 10초 후에 도달을 했네. 그럼 물고기들은 어디 있을까요? 수심 몇 미터 밑에 있을까? 2000 미터. 아니요 1000 미터 밑에 있죠. 왜요? 뭘 생각했어? 왕복 가는 데가 좋은 데 5초잖아. 왕복을 시켜줘야지. 왕복 거리니까 그 중에 절반을 줘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밑에 있다? 1000m 밑에 있다. 아 그럼 그 물을 1000m까지 1km까지 쫙 내려가겠구나.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지. 수심체 보통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초음파 검사 하잖아.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보는 거야? 윤곽을 보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쏴줘서 윤곽, 형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형태를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인체에 유해할까 무해할까? 유해해요.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 태아가 얼마나 민감한데 태아한테 엑스만 쏘진 않잖아요. 엑스레이 촬영합니까? 태아한테? 에이 원래 그럼 인체 나오니까 선생님 원래 무해하면 안 할 것 같다고 유해한다 했죠. 아니지 인체 무해하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 우리 메아리 같은 것도 어떤 원리야? 반사의 원리죠. 야호 하면 여기서 봤는데 야호 하잖아. 옛날에는 메아리 보고 뭐라 그랬어? 산에 귀신이 산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나의 그림자 사니까 도망가라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 전래도 많이 그런 것도 있어요. 뭐야 안 믿는 표정. 그랬었다고. 지금 그러면은 그거 임신한 산부가 그 방사능을 쬐면은 당연히 안 좋죠. 엄청 안 좋지. 아이는 어떻게 돼요? 응? 큰일 나죠. 아 그 다음에 소리의 굴절 현상 하나만 볼게요. 소리의 굴절. 소리의 굴절 현상. 책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나름 중요한 거. 반사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반사 여기 있잖아. 초음파 했잖아. 반사. 띵 메아리도 얘기했잖아. 자 소리의 굴절 현상 하나만 할 텐데 아까 소리라고 하는 건 어디서 제일 빠르다. 어떤 매질에서. 고체에서 제일 빠르죠. 저거 하나 했었어. 근데 이 소리의 굴절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속담 중에 어떤 속담이 있어? 라고 하면 속담이 엄청 많이 생각나죠. 새랑 쥐에 관련된 속담. 낱말은 그렇지. 낱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쥐. 그렇지.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갑자기 첫발명이 이 속담은 어떤 의미야? 함부로 말하지. 그렇지. 말 조심해라 라는 속담인데 이게 되게 과학적인 거 알아요? 왜요? 이게 되게 과학적인 이유를 설명해 줄게.
낱말은 새가 된다. 새가 어디 살아? 나무요. 위쪽에 살지. 쥐는 어디 살아? 땅. 땅에 살잖아. 아래쪽에 살죠. 자,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거는 뭐에 의해서도, 온도에 의해서도 소리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빠르면 속도가 빠를까? 낮으면 빠를까? 높은 게 빠르겠어? 낮은 게 빠르겠어? 높은 게 빠르죠. 높은 게 빠르겠지. 자, 우리가 한 낮에, 자, 대낮에, 낮과 밤에, 여기는 낮이고요. 여기는 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낮이고 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낮은 뭐가 떠있어? 해. 해가 떠있지. 그러니까, 어디에 온도가 높아요? 낮. 위쪽 온도가 높아, 아래쪽 온도가 높아? 아래쪽이 아무래도 온도가 높겠지. 아래쪽이 온도가 높겠죠. 빨리 가을이 되니까.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어때? 낮아요. 낮은 편이에요. 알겠어요? 예스. 밤에는? 반대로. 달이 떠있어. 그러니까 땅이 빨리 식잖아. 어디가 더워? 땅이 더 빨리 식으니까 차갑고. 위에가 어때? 더 뜨겁죠. 더 뜨겁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리가 퍼질 때 어떻게 퍼지냐면 소리가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리 위쪽이 더 속도가 더 빠르잖아. 여기 속도가 더 느리겠지. 그치? 네. 여기는 위에가 더 빠르고 아래가 더 느리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퍼져나갈 때 어떻게 퍼져? 이게 그냥 일자로 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퍼져? 어떻게 퍼져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퍼질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이렇게 퍼지고 여기 좁게 퍼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어디로 꺾여? 위로. 위로 꺾이는 거야. 위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지. 여기는 어때요?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해돼요? 과학적이고. 그치? 그래서 이런 속담이 나왔다라는 거. 옛날 사람도 알고 있었겠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옛날 사람도 겁나 똑똑했어. 장난 아니야. 최고지, 최고. 겁나 똑똑했던 거지,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소리는 어디로 굴절한다?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굴절을 하더라. 알겠습니까? Yes. 항상 굴절은 뭐 생각하라 그랬어? 작은 쪽으로 꺾인다 그랬어요. 네. 작은 쪽으로 꺾인다. 여기가 더 빠르니까 더 느린 쪽으로 꺾여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소리는 이런 거고요. 책에는 이게 물 두드리는 거랑 그다음 문 대는 게 안 나와 있어서 굳이 뭐 없는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험에는 안 낼게. 안 낼게. 어차피 본학기 들어가면 또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간단히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 여기까지.